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하라는 대원칙에서 보면 그 결과는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 사건에서 힘을 잃은 전 정권의 인사는 영장을 모두 발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현 정권 인사는 기각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서 보면 법관은 영장심사에서 힘이 센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 영장 기각 사유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여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라든지 청와대 개입을 관행이라고 한다든지 김 전 장관이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또 퇴직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달라치면 직권남용죄로 앞서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즉각 다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이 정권은 수사 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이 겨누어지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이 뜬금없이 지침을 하더랍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세상이 왔다고 우리끼리를 내세우면서 주류 비주류 편가르기를 일삼는 소위 법원의 하나회 출신 조직 출신 법관들만 골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게 다 정권 장악의 공고화 외에 순수한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지도부는 이번 하나회 조직 출신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